위암은 특별한 증상 없이 우리 삶을 덮칩니다. 한때 위암 선고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는데요. 최근 발전된 의료기술은 위암의 조기 발견과 생존율을 높여 극복 가능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마음과 적극적인 관리만 있다면 위암 완치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위에 보상한 건 일은 모르는데 요새는 이제 좀 흘렀다고 의사 선생님도 막 내기 맺고 잡으면 된다고 무모하게 살지. 위암 생존율은 조기 발견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놀랬고 울기도 마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지금 편한 속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위암 수술로 완치율을 높인다. 외과 전문의 김광희 교수. 위 내시경으로 조기 위암을 잡는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지삼룡 교수. 김영환 씨는 명치 부위의 통증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위암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진행성 위암 3기에 임파선 전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속쓰림도 있다니까. 속쓰림? 조금 한 두세 번 비치던데. 일시적인 현상인가? 일시적일 거예요. 네, 괜찮아요. 위가 지금 없잖아요. 네. 다 그때 좀 심해가지고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위하고 십이지하고 사이에 항문 같은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 쓸개물 올라오는 거 방해를 이게 막아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녁에 먼저 먹고 바로 잔다든지 아니면 커피나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든 거 먹는다든지 술, 그다음에 몸이 피곤하면 이게 역류가 잘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역류 증상이 있고 지금 드시는 약 중에 아직 이제 그걸 좀 완화하는 약은 있거든요. 궤양으로 보이는 병변이 있고 위 상부에는 전반적으로 암이 형성돼 개복 위하 전절제술을 진행했습니다. 전절제를 했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부족한 영양소는 주사 영양제로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위가 전부 없는 사람들은 비타민 B군이나 엽산이나 철이 몰려나서 빈혈이 올 수 있거든요. 이분은 빈혈은 오진 않았지만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나 이런 약간 그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타민 B 주사를 맞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좋아지는 거죠. 수술 후 관리의 첫 단계는 영양 섭취와 면역력 회복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밥을 먹을 땐 싱겁고 지방이 적은 반찬을 먹는 게 좋습니다. 김영환 씨는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뭐 급하게 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래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뭐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저는 막 밥을 그래 그 돌아오지도 않는데 잘 뭐 조금씩 조금씩 먹고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좋고. 수술 후 관리의 두 번째 단계는 체력 관리입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은 몸의 회복을 돕고 장 유착을 줄일 수 있죠. 더불어 항암 치료에 필요한 체력과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환 씨도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한 덕분에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세상이 옛날하고는 틀려요. 의료진도 또 틀리고 워낙 의료진 기술도 좋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아 내가 이미 암은 걸리지만은 사람이라 하는 거는 탁 저 무슨 병에 걸리면 자포자기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 밥은 항상 작게 많이 자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경희 씨는 진행성 위암 3기가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요.
나이가 많을 경우 치료를 쉽게 포기하거나 비용이 부담돼 수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밥을 좀 먹으면 아팠는지 아프죠. 예. 배고프고 아프다가 저녁에는 막 민대 밑에 이어가면 아파 손을 못 대겠고 이런 할머니 위가 많이 헐어서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경희 씨의 현재 상태는 며느리가 확인합니다. 위와 십이지장 경계 가까이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위암이 위에 전층에 생긴 상태로 임파선에도 전이가 의심됩니다. 80대 후반의 나이에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 가족들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는 요걸 좀 할머니가 또 연세 많으신 분도 처음에 수술 안 한다다가 위 다 잘랐거든요. 그분은 지금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러세요. 그때 막 안 한다는 거 아들 꼬시고 제가 꼬셔가지고 암인가 알았거든요. 딴 병원에서는 수술 못 한다 이랬는데도 그냥 꼬셔가 해가지고 지금 되게 좋아요. 이분이 지금부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라고 하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요즘은 수술도 기술도 좋아지고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기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술 시간이 개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이게 회복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셔도 돼요. 먼저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암의 전이 여부는 앞으로의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이가 없을 경우는 3기, 전이가 있으면 4기로 항암 치료 과정과 5년 생존율에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경희 씨의 위암 전이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그냥 이분은 스테이지 4 아니고 원래대로 진행하고 아마 3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암이 있는 위 부위와 위 주변의 림프절을 잘라냅니다. 다음으로 문합기를 사용해 위와 십이지장을 접합시켜줍니다. 전절제술로 잘라낸 암부인데요. 위암이 장막까지 침범했고 주위 임파선에도 여러 개의 전이가 보입니다.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생각보다 좀 암은 심하더라고요. 3기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임파선도 커져 있는 게 많고 그래서 다 드러냈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배를 막 열고 보니까 대장 쪽에 좀 떨어졌는데 혹이 하나 있어가지고 암처럼 생겼는데 간이로 보니 조직 검사했었는데 암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암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지방이 모여서 이제 이게 상하면서 그래 된 것 같다고 하거든요. 최종적인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술은 잘 됐고 수술 후 8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편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몸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위암 수술 후에는 미음을 시작으로 소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식사를 진행합니다. 미음은 두 그릇이 제공됩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죠. 반찬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거 먹고 작으면 요거 좀 더 먹고 그걸 먹다가 딱 여기 멈추는 그 신호가 와야 먹어. 그럼 막 한 숟가락 남든지 두 숟가락 남든지 막 딱 숟가락 나야. 수술 전부터 위암이라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진할 때도 위가 헐었다고 표현합니다. 불편한 거라. 불편하면 음성이든 뭐 아줌마가 잘해주니까 아줌마가 병원에서는 잘 안 해준가 봐요. 아줌마가 잘해주가 할머니는 회복 상태가 좋아서 나중에 토요일에 퇴원하시고 그래서 저하고 약은 좀 드셔야 되거든요. 위 헌 거 이제 좀 수술해갖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그 더 헐지 말라고 약을 좀 드셔야 돼서 그렇게 약 드시고 앞으로 저하고 좀 푸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뒤에 오락하면 또 와야 돼요. 며느리 또 불러가지고 또 이거 가까우니까 집. 그래. 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거를 보면 위암 전체의 이제 5년 생존율이 75.8%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게 이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40몇 프로 정도 됐는데 그게 그만큼 늘어난 게 위 내시경 국가 건강 검진하면서 위 내시경을 해서 조기검 발견이 돼서 향상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표준 수술 이 이제 위암 수술이 표준으로 이제 표준으로 정착이 되고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기구하고 이게 많이 발달되면서 수술 자체가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존율이 향상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위암에 맞는 이제 표적 치료라든가 이제 항암 치료도 많이 개발이 되면서 생존율이 더 향상이 되고 있죠. 모든 위암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내시경을 통해 위에 생긴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시경 화면은 위 점막의 염증으로 인해 미란이 생긴 경우입니다. 미란성 염증은 드물게 조기 위암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미란성 위염 부위를 채취해 현미경 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암의 치료 성과는 보통 5년 생존율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암을 내시경적으로 조기에 발견하여서 빨리 치료를 한다 그러면 5년 생존율은 거의 95% 이상, 거의 100%에 이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고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사람에서 5년 이상 생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조기 위암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엔 건강검진으로 위 내시경이 활성화되면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조기 위암일 경우 내시경 초음파를 사용해 위암이 위벽을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위암 주위의 점막을 어느 정도 떼어낼 것인지 범위를 정하는데요. 정한 범위의 바깥으로 안전하게 점막을 절개해 위암을 본격적으로 떼어내게 됩니다. 일찍 발견한 경우에는 암이 점막층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경을 통해서 이 점막에 국한된 암을 제거한 경우에는 전이될 퍼센티지 자체가 거의 2%이라 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98명은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가 이미 다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명 중에 98명은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이 완치가 되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이미옥 씨는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검진 중 우연하게 위암을 발견했습니다. 4개월 전 내시경으로 위암을 절제한 후 현재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식사량을 조절하며 몸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속은 어떠십니까? 편안합니다. 식사는 잘하세요? 네, 전에보다 양은 좀 적게 해가지고. 예, 예. 식사 양은 늘으시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아, 네, 늘으셔도 관계없고. 너무 많이 먹으려 해서 겁이 나는데. 아니, 아니,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적당하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옥 씨의 위 한편을 차지하던 암은 내시경으로 제거됐고 2개월 후 절개된 점막이 모두 치유됐습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어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을 받은 덕에 조기 발견이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또 저 장인은 그 암 옛날에 이 암을 앓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가지고 조기에 발견되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진짜 굉장히 놀래고 이 암이라는 게 그 생각만 해도 눈물부터 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만 40세 이상은 2년 주기로 위 내시경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상 인원 중 40%는 검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그 진정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또 내시경을 본인이 거의 수면 상태, 기면 상태로 이렇게 내시경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에 한 번 하는 내시경을 꼭 놓치시지 않고 수금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적인 위 내시경은 조기에 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혜란 씨는 10년 전 위암 내시경 수술을 한 이후로 주기적인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위암 초기에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갖고 올 때는 의심으로 갖고 왔다,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행거에서는 암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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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해야 되고. 위 점막의 궤양 모양의 위암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해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과거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가족들이 매년 위 내시경 검사를 챙겨줬습니다. 예, 열심히 했지. 옛날도 다른 사람보다 또 며느리가 어머님 다른 사람보다 한번 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잘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해주고. 복강경을 이용한 전절제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복부 측면에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 수술 도구를 삽입해 진행하는데요. 개복 수술보다 절개 부위가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위암에서 5cm 정도 윗부분에 경계 부위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위와 십이지장을 분리하는데요. 이는 위를 자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복강경으로 전절제술을 진행한 후 문합기를 사용해 위와 십이지장을 접합시켜줍니다. 제거한 위암 병변을 확인합니다. 옛날에 저거는 다 손으로 한 작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수술할 때 안에서 해모나기라고 이렇게 혈관들을 잡아먹는 게 있는데 그걸 옛날에 다 손으로 일일이 타이 실도 짜매고 했던 건데 그게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술 시간이 매우 짧아진 거는 다 그런 기구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복강경도 저게 발달했기 때문에 저런 기구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시기에 환자들은 식욕 감퇴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겪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원 후에는 주기적인 관찰과 재발 검사를 통해 관리를 진행합니다. 지금은 먹고 불편한 건 많이 없고 집에 와서도 맛있게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고. 결과는 나왔는데 좋아요. 좋고 일기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대로 보시다가 다음 주 초나 이래 제가 퇴원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식사하시는 거 봐가면서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곽용한 씨는 진행성 위암 3기였습니다. 3개월 전 개복 수술로 위 전체를 절제하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하는 단계죠. 항암 치료는 환자의 면역 상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 뭐랬지? 내시경은 안 해봤지.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 진행성 위암이었습니다. 수술로 위를 절제하고 현재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먹으면 또 설사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먹을 때 아침에 저녁에 하고 두 번 정도. 네. 많이 불편해요? 아, 계속 하든지는.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에 계속 가는데 이게 네. 많이 불편 안 하면 네. 약을 더 추가적으로 쓸 게 없고 네. 만약에 이게 되게 불편하면 약을 조금 쓰는 게 좋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약 더 쓰는 건 나 별로 안 좋아. 아, 그래요? 검사 예약해요.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환자의 면역 상태를 보여주는 절대 호중구 수치를 확인합니다.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혹시나 다른 데 이제 암으로 의심되는 데는 있었지만 수술해서 제거해가 봤을 때는 조직 검사에서는 암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미세하게 현미경적으로 암세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억제하거나 이제 제거하려고 이제 항암 치료는 하고 있는 거죠. 퇴원을 하고부터 집에서 항암 치료와 몸 관리를 했습니다.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영양과 체력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암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가지고 한 며칠 동안에는 병원 나오고 기운도 못 차리고 아침에 오면 밤 늦게까지 설사하고 댕기고 이러니까 보통 한 2-3시 이래까지만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고 이러더라고. 피곤하게. 그 요거 이제 저기서 시간 타임을 줄이갖고 지금 이제 정상 시간까지 올 끌어올리 놨어요. 항암제는 항대사성 약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암 치료 방법 중에서도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으면서 편리한 편에 속하죠. 이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되찾을 일만 남았습니다. 암이라는 거 들었을 때는 충격을 많이 받았지.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었지만 수술을 잘해줄 수 있는 건 몰라도 뭐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도 뭐 같은 입장이라면 본인이 이기게 되는 의욕만 있다면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나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모르겠어요. 계속 더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지 이어서 더 나빠지면 안 되겠지. 의지만 가지면 암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는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치료를 하는 거고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완치될 수 있다.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도 다 견딜 수 있고 5년, 10년, 100세 이상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암. 조기 위암은 생존율이 높지만 증상이 없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위내시경을 미루지 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